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래서 혼합의 원리에 좀 보시면 첫째 균일화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혼합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한쪽에 몰려 있으면 제대로 그 섞인 게 아니죠. 그래서 혼합에서는 균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분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어때요?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반응을 해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우리가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죠. 이렇게 우리가 혼합을 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성질이 변화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촉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혼합을 하면 그 표면적이라든가 걔네들이 효소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도 촉진하고 제품값의 그 저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액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분산액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유예요. 그래서 그 우리 현타객이라고 하면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현타객은 나중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을 우리가 현타객이라고 하고 분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속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분산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합의 방법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첫째 거기 나오는 게 고체가 나와 있죠. 우리 고체와 고체를 고체를 섞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믹스,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교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교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를 섞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액체와 액체를 섞는 것을 우리가 교반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반죽은 뭐예요? 그렇죠. 아, 고체와 우리가 소량의 액체를 섞는 거를 반죽. 우리 반죽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우리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반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죽은 고체와 소량의 액체를 섞는 거를 우리가 혼합하는 것을 반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화라고 하는데 이 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섞이도록 하는데 그냥 섞어두면 어때요? 걔네들이 분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화를 할 때 유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마요네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하고 어때요? 물하고를 섞어놓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름하고 식초 부분을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유화제 성분인 레시틴이라고 하는 거래서 기름과 식초를 섞어서 만든 거를 우리가 마요네즈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화 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교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터를 제조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교반을 뭐라고 한다? 교동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믹스나 교반 반죽은 그렇게 문제에 안 나오는데 주로 문제에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쵸? 섞이지 않는 걸 섞였으니까. 그리고 교동이라고 하는 건 버터를 만들 때 쓰는 거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문제에는 이 유화와 교동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혼합 기계에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은 안 해두셔도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라고 하는데 이 건조를 우리가 여러분들 건조는 뭐예요? 그렇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를 우리가 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는 왜 해요? 그렇죠. 우리 이 건조라고 하는 거는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이 저장성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안에 수분이 건조라고 하는 건 수분을 날려보낸다고 하는 거니까 수분이 떨어지면 미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미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아,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건조라고 하는 건 또 이유가 뭘까요? 그쵸. 우리 수송, 그, 이렇게 수송할 때 수송성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움직이는데 무거운 걸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가벼운 걸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벼운 걸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라고 하는 거에는 저장성과 수송성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건조의 원리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수분을, 식품에 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데 얼마까지 날려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날리기는, 말리기는 말렸는데 어때요? 말리다가 곰팡이는 여기 여러분들 그 두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5%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세균은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곰팡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13%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릴 때, 밀이라든가 이런 걸 말릴 때 최소한 얼마만큼은 말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13% 이하로 말려야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겠죠. 말리긴 말렸는데 건조 과일을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13% 이상이면 우리가 곰팡이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는 말릴 수 있어야 된다, 건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의 이점,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건조의 장점을 보시면 건조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수분이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건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효소가, 수분이 없으면 효소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이 떨어지면 저장성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감소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송할 때, 운반할 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때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징어를 먹는 거와 그 다음에 오징어를 먹으면 건조 오징어가 훨씬 더 구수한 맛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조 오징어만의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맛이라든가 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건조의 이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건조의 방법 및 기계라고 했는데 우리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건조법.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상압건조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상압건조법은 뭐예요? 그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공기 중에 그 일반적인 그 압력에 의해서 건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상압건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뭐 햇빛을 이용한다든가 오븐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무건조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액체나 뭐 반액체 상태 같은 것들을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얘네들이 어때요? 금방 건조가 되겠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서 건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무건조법이다 라고 하는데, 분무건조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분무건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인데 이 식품이 뭐다? 그쵸. 분유,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무건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건조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 열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제품들을 우리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네들이 끓는 점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가 빨리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진공 건조법에는 두 가지 그 원리를 이용하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화는, 증발은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고요. 이 승화라고 하는 건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하는데, 이 증발과 승화의 원리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공건조법에는 우리가 증발과 승화가 함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 동결건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을 어때요? 얼려서 얘네들을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수분을 얼렸기 때문에 얘네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쵸. 고체가 되겠죠. 이 고체를 바로
건조하는 거. 그러니까 기체가 되겠죠. 이렇게 그 수분을 그 얼음을 바로 기체 수증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려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결건조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동결건조법은 한 번 더 어때요? 얼려주었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로 되기 때문에 승화의 원리만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